공돈 물음표 상점 엘리트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물음표 상점 엘리트.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왜 길이 다 이모양이지? 그냥 여기로 갈까? 길이 다좀 그렇네요. 이쪽으로 쭉 가볼까? 주머니 좀 누둑하잖아요. 플레이트 아머를 사 먹습니다. 장수? 100년 퍼즐. 캘리퍼스. 창공지능. 창공지능 넣고, 합하기 넣고, 역장 넣고, 이렇게 할까? 뭔가 조금. 아이고, 이런. 파워카드 잔뜩 넣고, 덱을 짜보고 싶어. 버퍼님! 아니, 헬로월드가 왜 나와? 조금 많이 맞았지만 괜찮은 것 같네요. 이대로 방전 계속 씹을까? 창공지능이랑 이것저것 좀 강화를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대감기 사가수리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아 강화를 아, 어차피 강화 안 될 것 같은데 일반 몹 잡으러 갈까? 육각령 잡는 거는 정전기 방전 두 개 쓰면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역장, 어랄. 야, 이거 완전히 파워덱 하라고. 판을 깔아주는구만. 역장 쓰고 한대 맞고 정전기 세 개 나오고 이거 완전 미라 소원 각이네요. 까마귀. 내 까마귀 나오도 할만하던데. 아이고 아파라. 고스트 잘 못 봤네요. 아, 정전기 방전 써도 되는데 역장이 있어서.
아, 아깝네. 아까 정전기 방전 썼으면 이번 턴에 완막하는 건데. 다안 되겠죠? 역장 강화하면 어떻게 되지? 16. 찌르고 짓밟은? 이거 라가블리지. 오예. 이스크. 근데 지금은 딱히 필요 없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아야. 펜타그래프 있으니까 마음 놓고 푹 자도 되죠. 타파기 파워덱. 반사. 생각보다 약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왜 편향만 나오지? 너무 편향된 옹닉이네요. 이거 뭐 그냥 맞아서 깼나? 기계학습 넣고 터보 같은 거? 아, 판도라? 아, 요런 것들 다 강화돼서 나오고 역장도 3장이면은 어느 정도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드로우랑, 와, 길 너무 사악하다. 여기 상점 또 있네요. 그러면은 상점 가서 갔다가 자고, 엘리트 자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좋은 거는 역장이 3장이나 있다는 게 좋네요. 조금만 돌려도 돼. 역장 바로 0코스트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왜 역장이 다 빠졌지? 다음 턴에 뭘로 막으라고? 이런 젠장. 걷어내기 임펄스 스택 걷어내기 필요하죠. 역장 0코스트니까. 근데 이거 이대로 계속 맞으면서 해야 되나?
아, 창궁지능 쓰면은 안 일해도 되지. 이제 보스 없다. 그렇게 안 약하네요. 역장이 충분히 나와준 게 제일 좋고, 일단은 최적화까지. 역장 또 나왔어? 아니, 미라손. 아하하하. 40원. 40원만 빌려줘. 역장 하나 더 사도 될것 같아요. 이거 필요 없어, 이제. 와. 네, 덱 나름 세진 것 같은데. 아니, 쟤는 좀. 쟤는 좀. 역겨운 선택받은 자. 어쨌든 살았어. 잠자고 엘리트 볼수 있고요. 터보, 잠깐만, 터보 나왔어. 오늘은 나의 총이하는 애완견 복실이를 살해한 놈에게 복수를 해야 하는 날이다. 그때까지 넌못 지나간다. 목격자 친구여, 누가 승리를 거머쥘지 골드를 걸어보는 것이 어떤가? 내게 힘을 줘, 복실아. 아, 절레절레. 정전기 방전. 네, 뭐 강화하기도 좀 그렇다. 네, 황률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다시 알수 있죠. 아, 서순했다. 기대값이 더 높으면 뭐해? 어차피 안 되는데. 논팽논팽님, 구알로 감사합니다. 방전, 반복, 터보, 홀로그램 이것저것 다 쓰십니다. 역장 0코스트 너무 부럽다. 부상 자꾸 들어오는 거 어떻게 막지? 어째 막긴 막네요. 신기하다. 회색 두더지님, 관로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거 못 막네. 에임. 오, 살았다. 희망님, 관로 감사합니다. 관로 구하기. 개노산을 이겼다. 딴딴딴 따다다단 따단. 이제 서순하지 말고, 폭풍을 먼저 써야 돼. 그리고 맞는다.
이렇게 많이 맞아? 너무 아프잖아, 진짜. 미쳤나봐. 파파기가 힘을 쓸수 있게 내가 카드를 더 집었어야 했나? 그냥 하파기를 안 집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캘리퍼스 하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역장 마음껏 쓰고. 역장 빠따줄까? 터보도 강화하긴 해야 되는데. 보스전은 역장 잔뜩 쓰면서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필드전은? BM 식물? 걷어내기로 터보까지 볼 걸 그랬나? 아이고, 얘들 조건 힘들 수도 있겠다. 최적화를 미리 쓸까? 그 와중에 열심히 딜하시는 우리 모래시계님. 아니, 파워카드 한 장만 나오면 되는데. 아니, 그 한 장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여기서 맞고 청전기 뜨고. 네, 버퍼가 나와주면 좋을 텐데. 창공진행 써서 거기서 얻어서 쓰면 되나? 운석 강타? 터보 말고는 방법이 없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이거 합하기 진짜 못쓸것 같아, 이거 버릴까? 근데 또 버리려니까 아깝다. 파워카드가 많으니까 스택이 안 쌓이네요. 펜터그래프니까 강화합시다. 홀로그램. 운석 강타. 터보. 걷어내기. 터보. 1턴 창공진행 좋네요. 내 기계학습도 쓰고 싶어. 역장님 살려주세요. 역장님이라니까 뭔가 이상한데. 역 관리하시는 분 같잖아. 방전. 창공진행 썼죠. 아예 운석 강타 타이밍이었는데 저걸 놓쳤네. 눈빛 작업 됐다. 됐다. 이제 파워카드 나오는 것마다 쓰면서
조금 편안하게 진행이 될것 같네요. 운석 강타 언제 쓰냐? 아까 미라훈만 집었으면은 진짜 웃으면서 플레이했을 텐데. 아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역장이 힘을 못 쓰는데. 사역장 힘을 못 쓴다니까 힘을 한번 보여주는구나. 잠깐만요, 아직 못 막았는데요. 역상 왜 이렇게 약해. 아 근데 맞을걸. 맞았어야 했네. 제외조를 안 소환해요. 이사였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예전엔 부를 때마다 두 명씩 오는 10인차였는데 이젠 아냐. 재생포션 기계학습 또 나왔네요. 인지적 편향도 괜찮을 것 같고 하위모로 저거 역장 다 가져와서 수비하는 식으로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필요한가는 잘 모르겠는데. 핵 배터리. 아 저거 스태츄 집어볼 걸 그랬다. 상점 돈 모아서 상점 가서 하나 지우고 불 보면서 강화하고 보스. 아 까마귀네. 언제나 그렇듯 카운터. 김태훈이 머서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자가술이나 이런거 좀 남아줘야 될 것 같은데. 운석을 어떻게 한 번이라도 돌릴 수 있으면은 운석이 좀 힘이 돼줄 것 같은데. 애매하네요. 운석을 쓰질 못해. 아 일단 상점을 가자. 우석이 지금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아 잠깐만. 아 됐지? 어 됐다.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이 있으면은 덱 엄청 빨리 줄일 수 있겠네요. 아직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힐포션 먹고
역장 되게 많은데 안 나오네. 하기 왜 저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된 거 실력이라고 합시다. 캘리퍼스 갖고 싶다. 부팅 단계? 번개부채 내 덱에 있어서 나온 건가? 저게 왜 덱에 있지? 파노라? 귀여운 카드들 다 모였습니다. 상공지능을 못 쓰네, 이렇게. 뽀끈. 이제 메테오 쓰고. 됐다. 게 아닌가? 영 코스트로 할 게 없죠. 돌리고 아 정말 힘드네요.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나와줘야 돼. 적절한 타이밍. 딱히 정해진 타이밍은 없지. 적절한 그 어떤 타이밍. 진짜 갓 유물 다 나오는데 돈이 언제나 없네. 내가 너무 지우는 데만 열을 냈나? 재활용으로도 이제 충분히 지울 수 있는데. 하, 너무 지우는 데만 열을 냈나 봐. 미라손에 세 머리 샀으면 이거 새 잡을 때 어쨌든 파워카드 다 쓰고 해야 되는데
제발. 아이고, 에이미. 아이고, 여기서 시빌뎀을 맞아. 할 말이 없군요. 자가수리 한 장이 이렇게 간절할 줄은 몰랐네요. 잘 수밖에 없지. 유빈이 머스를 반갑습니다. 버프 안 나오나? 헬로 월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고, 자고, 보스. 근데 못 깰 것 같아. 하필 까마귀여서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공허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보다 미리 빼는 게 심리적으로는 좋긴 한데. 해 안 했어요.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무석 강타 써야 되나? 자기력이랑 헬로월드 이렇게 쓸까? 무석 강타 버리고. 홀로그램 자동방패 날뛰기 엑스킵. 이걸로 어떻게 까마귀를 잡고. 아니 포션 이렇게 많은데 정작 쓸모 있는 포션은 하나도 없네. 차라리 빤스런 포션 있었으면 그거라도 썼겠다. 이럴 때 빤스런 옵션이 좋겠네. 까마귀 딜은 무신장 세질 텐데 저는 딜이 그렇게 안 세지겠죠? 퍼퍼라도 이런 장이 있으면 좋겠다. 합하기 진짜 쓸모없네. 그래, 내가 덱을 그렇게 열심히 지워서 문제가 생길 정도로 지웠는데 합하기가 잘 풀릴 리가 없지.
해줄 상황도 별로고. 되나 이거? 되나? 될까? 되나? 살 수 있나? 까마귀 엄청 세졌다. 방어도는 되게 멋있게 올리긴 하네요. 막았어. 근데 엄청 세다. 나갔죠? 72뎀 막네? 막는데요? 막는 거임. 아, 재활용 좋고. 아이언 클레드야, 문박 좀 빌려줘봐라. 내 좀 쓸 데가 있다. 잠깐만, 잡아야 되지? 생각 못하고 있었네. 이제 파워카드를 마음껏 쓸 수 있어. 됐다, 합하기 버리자. 내가 못 쓰겠네 이거. 다음 턴에도 운석 쓰고 그러면 또 코스트 늘어나고. 아, 운석 어디 갔어요?
우석 쓰고 역장 역장 걷어내기 버리고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아 생각보다 세네 코고세도 이길 정도면은 이렇게 쓸 줄은 몰랐습니다. 네, 뭔 놈의 역장이 이렇게 징그럽게 나오는지. 아, 궁합 뺄걸. 저 쫄아가지고 피도 풀피로 채워봤는데 이게 그 파숙인가 그건가 하는 거죠. 솔직히 이건 역장이 다 했지. 메테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진짜 저 쫄아서 피 다 채우고 왔는데 완벽함 찍었네요. 역장이 되게 잘 나왔어. 역장님.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약간 ET 같다. 거북목이었구나. 4명의 역장. 지금 파워카드 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굴러가는 장은 16장에 거기 걷어내기 2장에다가 터보까지 했으니까. 얘가 트롤 했네요. 제 스타일에는 이게 안 맞나 보네요. 합하기 쓰려면은 거의 덱 한 2, 30장 이렇게 가져가, 3, 40장 이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덱 많아지면은 결국 운빨만 더 심해지잖아. 어쨌든 합하기가 되게 쓰기 쉬운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못 쓰겠네요. 안 쓸 거야.